자, 어쨌든 이제 WBC 음주 의혹 3인방 어제 취재진 앞에서 또 이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SSG의 김광현 선수 그리고 NC의 이용찬 선수, 두산의 정철원 선수가 지난 WBC 대회 기간 음주한 사실이 있다라면서 이제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는데요. 예, 지금 뭐 KBO가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사단을 보내 가지고 경위서에 쓴 내용대로인지 아니면 이제 진상 조사에 좀 나선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김광현, 이용찬, 정철원 선수는 WBC 기간 경기 전날 밤 스낵바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라면서 일본 오사카에서 도쿄로 이동한 날인 3월 7일과 휴식일 전날인 3월 10일에 해당 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팬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 이게 국가대표 어쨌든 이제 소집이 돼서 간 거잖아요. 이게 보통 뭐 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 통제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걸 일일이 어떻게 통제를 해요? 그리고 모두가 성인이고 개인 사업자인데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글쎄요, 뭐 KBO 리그에서 뭐 일요일 날 경기하고 월요일 쉬잖아요. 일요일 날 경기하고 뭐 간단하게 한잔 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휴식을 하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가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저도 뭐 술 좋아하고 그리고 뭐 일요일에 한잔 먹기도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래도 태극마크를 달았다면은, 네, 그 태극마크의 무게를 안다면은 그 기간만큼은 뭐 그 대회가 끝나고 뭐 끝나고 나서 뭐 어디를 갔다면은 사실은 뭐 이해가 가요. 근데 대회 기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일전이 있다면은 온 국민의 그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고요. 그렇죠. 야구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한일전만큼은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대회 기간이었다면은 부적절한 행동이 맞죠. 그리고 또 잘못했어요. 아, 그러게요. 이제 글레이시아님께서 한일전 끝나고 이제 속상해서 마셨다라고 하던데, 그날이 이제 체코랑 중국전 하루 이틀 전 아닌가요? 그때 우리들이 경우의 수 또 돌려가면서 어쩌면 본선 올라갈지도 모른다고 행복하고 돌리고 있었는데 선수들도 슬프고 있었네요. 이런 얘기 또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언론에서 보도된 혹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보도된 그 내용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경위서를 통해서 얘기한 부분, 거기에 있어서 조금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시고 어쨌든 이번 대회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또 컸기 때문에 대회 기간만에라도 조금 자중했으면 어떨까,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이제 김광현 선수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제대회 기간 생각 없이 행동했다라는 점에 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테랑으로 생각이 짧았고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 그리고 이용찬 선수도 팬들과 관계자들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 대회 기간 중 휴식일 전날 지인과 함께 도쿄 소재 한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인근 주점으로 이동해 2시간가량 머무른 후 숙소에 귀가했다. 그리고 이제 정철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일본전이 끝나고 자정 무렵부터 새벽 2시 정도까지 광현이 형과 술자리를 했다. 대표팀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솔하게 행동했다. 내 자신이 부끄럽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어디서부터 좀 잘못된 건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강철 감독 대회 끝나고 나서 이제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언론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이강철 감독이 좀 너무 풀어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건가? 지금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자고 있을 때 나가면 누가 알겠어요. 그렇다고 또 밤새도록 그 CCTV를 볼 수도 없고 또 호텔 복도에서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국가대표라면은 본인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지, 감독 나가자면은 못 나가겠어요? 그건 이제 감독이 뭐 철저하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건 본인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지금 뭐 그래도 선수들 해명이 사실이기를 바라며 저는 더 이상의 비난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진실 여부를 파악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그쵸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애초에 방송이 경기를 앞두고 그 당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당일 그리고 뭐 사흘 연속 막 이런 자극적인 이제 보도 내용, 그리고 이제 룸살롱이라는 이제 뭐 자극적인 이제 보도 내용 때문에 조금 이제 선수들에게는 좀 이제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온 것 같은데, 아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장소에 여 종업원이 있었냐라는 이제 질문에는 정철원 선수가 결코 술자리엔 여 종업원 없었다. 김밥, 수제비, 떡볶이 등으로 식사하면서 음주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최초부터 매치에서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던데 부디 세 명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얘기 또 해주셨고 하지만 맞기는 하죠. 이게 핀트가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가 잘못이냐, 아니면은 뭐 식사하면서 좀 뭐 술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이제 국제대회 기간에는 조금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요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기가 되게 쉽진 않네요. 근데 사실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국제 경기 태극마크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리고 또 국민들의 그 기대감, 아니 사실 저도 그 뭐 경우의 수 따져가면서 막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쵸. 그걸 생각한다면 참았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이게 이런 얘기가 뭐 사실 뭐 잘못했다, 그리고 또 나는 그 기사가 나갈 때 네. 조금은 더 좀 이렇게 좀 팩트에 근거한 기사가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뭐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는 알겠지만 그 정확한 보도가 일단 그 1순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관계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겠어요? 아, 그러게요. 확실하게. 지금, 네, 민들레 오빠님도 경위서 내용을 다 믿을 것도 아니고 유튜브 폭로 내용도 역시 믿을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KBO가 진상을 밝혀낼 수 있다고 믿을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이어도 국외 사건이면 이게 진실 밝히기가 좀 힘들 것이다. 근데 이제 선수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영수증도 있고 네. 또 이제 뭐 카톡 내용도 있고 이제 뭐 증빙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위서에는 이제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인데, 뭐 이미 단순한 진실 게임이 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탐대장님께서 밝혀진 사실만 비난합시다, 카더라 통신에 휘말리지 말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밝혀진 부분, 일단 선수들이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얘기를 해드린다는 거는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장소 금액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대회 기간, 중요한 대회 기간에 술 마시러 나간 거 잘못한 거예요. 아, 그쵸. 네. 자유구이사이님이 조기축구도 협회장기 대회에 있으면 경기 전에 술 안 먹는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사람마다 물론 이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국가대표 선수들, 그리고 특히 이제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동안 국가대표에 너무나도 이제 헌신한 것들도 많고, 또 그동안 또 너무,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많이, 돌려준 선수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너무 잃은 것이 많다라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선수들이 국제대회 때 사실은 뭐 정철원 선수도 그렇고 또 이제 이용찬 선수도 그렇고 정말 많은 경기에 또 등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광현 선수도 일본전에서 뭐 물론 이제 기니딩을 소화해주진 못했지만 이제 혼신의 역투 이런 걸 또 보면서, 아 참 이런 선수들이 국제대회 이 대표팀 마크를 달고 나가는 거, 모든 선수들이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는 자리에 나가서 어쨌든 이렇게 최선을 다해줬는데,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이런 이 일들이 또 밝혀지고 나니까 앞으로는 진짜 이제 국제대회 이 국가대표로 뽑히는 선수들이 더욱더 부담을 가지겠구나, 더욱더 이제 뭔가 또 몸가짐을 이제 더 조심하면서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담감이라는 게 명예잖아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명예. 그렇다면은 사실 뭐 그게 부담가고, 그리고 아 난 거기 가서 뭐 평소대로 할 거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요. 네. 안 해야 되고. 난 나라를 그 태극마크를 위해서 난 이제 내 희생할 각오가 돼 있으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그 희생을 해야 돼요. 무조건. 각오로 마음 먹었으면은 봉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만큼 자기한테 그 얻어지는 명예, 그리고 은퇴했을 때도 그 자기가 국가대표에 대해서 나갔다는 거는 계속해서 자기를 좀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쵸. 커리어가 되잖아요. 네. 그 희생 아니거든요, 사실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잘하면은 거기에서 또 명예와 더불어서 그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거 뽑혔다는 건 기회를 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희생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렇습니다. 참 이게 저희도 뭐 이거 뭐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뭐 다룬다더니 되게 서운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있는데, 저희가 뭐
어쨌든 선수들이 이제 고개를 숙인 부분은 또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따로 주제로 안 다룰 수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서운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뭐 채팅 많이 올라와서 좋으시겠어요. 뭐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이런 주제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1500분씩 꼭 꼬박꼬박 이제 들어와 주시면서 저희랑 소통하시는데 이렇게 안 좋은 내용으로 저희가 이 주제를 잡으면 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안 좋은 것 때문에 이슈가 돼서 많은 분들 욕하러 들어오시고 이러면은 뭐 너희들도 뭐 좋은 거 아니야? 이슈 메이킹 되고 뭐 조회수 끄니까 좋은 거 아니야? 하시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프로야구 리그에서 이용찬 선수 혹은 이제 정철원 선수, 김광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기적으로 또 봐야 될 그 레거시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흐려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선수들 명예가 또 더럽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선수들 본인들이 또 잘못한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들 본인이 조금 더 자중하고 조금 더 난 개인적으로 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이런 일 나한테 걸리면 굉장히 그래요. 나 되게 재수없다고 생각해요. 아 오늘 정말 재수없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전화 받았을 때 이 얘기 나와가지고 아 딱 걸렸네 이런 생각을 해요. 난 별로 좋지 않아요. 나쁜 네. 일 뭐 누가 잘해서 이 선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게 좋지 아, 뭐, 저, 사고 난 거 얘기하기 제일 싫어요. 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어쨌든, 뭐, 요런 일은 앞으로 또 없어져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요런 일 한번 또 이슈가 됐기 때문에, 또, 아시안 게임도 있고, 또 네. 이제 또, 이 시즌 끝나고도 국제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수들 또, 다시 한번 또 자중하는 그런 계기가 또 되지 않을까, 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지금 뭐 저희가 또 이제 댓글 한번 쭉 소화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그래요. 맞아요. 안 좋은 얘기 하기 싫다. 뉴욕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다루면은, 뭐 좋냐? 저희도 지금 이제 댓글 이게 또 많이 올라도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다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안 좋은 내용이니까 저희도 좀 다루기가 그렇습니다. 이 박재홍 빵산채 발견님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팀을 위해 심기 일전하는 김광현 선수가 또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우승했으면 뭐 나흘 연속 술 마셔도 칭찬받았지 뭐 결과가 더더욱 아쉽다. 뭐 손재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과가 만약에 좋았었더라면. 이게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은 다를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뭐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뭐 결과도 좋지 못했고 뭐 1라운드 탈락 그리고 또 이제 호주한테 또 패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일본전에서는 또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근데 우니 아빠님 해마다 반면교사입니까? 이 댓글이 되게 아니 뭔가를 이제 하나를 이제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 여기에서 또 배워가는 것들이 또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안 벌어져야 되는데 뭔가 매년마다 이렇게 사고가 또 터지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있으신 것도 이해가 또 가는 것 같습니다.